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 배우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송재현 멘토입니다. 예, 시장이 오늘 또 좀 변동성은 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조금 올려놓고 코스닥이 조금 또 떨어뜨리면서 좀 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장 약한 반등입니다만 오늘의 반등 좀 요거 짚어주시고요. 내일장까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금일 지수의 흐름은 소폭 좀 반등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972.91포인트 0.23% 상승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라는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3조 대 영업이익을 좀 예상을 했던 그런 리포트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4조 대 초반에서 일단 예상치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좀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면서 부품주들도 함께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삼성그룹주, 뭐 삼성테크인이나 삼성전기, 삼성 SDI 이런 기업들도 함께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을 일단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모습을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1600억대의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4거래일 연속적인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단 10월달 들어서면서 매도에 대한 규모를 따져보게 되면 9500억 가까이 매도가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9월 마지막 일부터 지금까지 매도가 나왔던 게 약 2조 2천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이 좀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수급이 이렇게 꼬여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시원한 반등이 좀 나와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종목을 좀 갈아타야 될까 이런 여러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들 하실 거고요. 특히나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는 그런 종목군들 속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가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추가 매수를 좀 생각 고민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일단 이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은 좀 옳지 않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흐름들은 10월 중순 정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잠깐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7월 하순경에 2093포인트대의 고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는 1966포인트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금일은 거래대금이 4조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3조 8천억도 안 되는 그런 거래대금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낙폭과대로 좀 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닥을 확인할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출렁거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지 이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환율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만기,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 전략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수급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내일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렇다면 일단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서 선호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는 뭐 SK텔레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6%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 아래꼬리를 달면서 상승으로 반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내수 섹터가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쪽으로 좀 보시되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은
지금 상황을 좀 보게 되면 환율의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금융 같은 경우는 좀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개파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양봉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환율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줄까? 이 부분들이 이제 거의 고점권역까지 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뭐 급등이 몇 퍼센트씩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한 부분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외국인 쪽은 하방적으로 좀 베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반등이 나와주려면 선물에서 먼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적으로 선물 같은 경우 5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콜옵션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이 이제 상방적으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해놓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땐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처리가 좀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된다라면 내일 정도나 아니면은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나 아니면 금요일이죠, 샌드위치니까 금요일 날 정도에는 이제 환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결국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온다라기보다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종목 교체라 아니면 포트에 대한 변경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자리 때에서는 일단은 조금 쥐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조금 밀렸습니다. 한 3포인트 정도 밀렸는데요. 오늘 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 장 전략까지 좀 확인해 주시죠. 예, 시장 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일단은 왜 이렇게 빼는지 이유조차도 명확히 가늠할 수 없는, 즉 그러니까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코스닥조차도 이렇게 빼버린다는 것이 좀 웃음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시장의 어떤 정상적인 흐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것은 어떤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구간들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바로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내일 이 길을 기점으로 해서 강한 반등세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일단은 코스피를 올려놨다는 것이 코스닥의 이제 동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쳐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키를 맞추고 있다는 측면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코스피만 올라간다, 코스닥만 올라간다 이런 시장은 없습니다. 코스피가 상승의 제한이 있으면, 즉 하락이 있으면 코스닥 역시 상승의 제한이 있는 것이고, 코스닥이 역시 좀 하락이 있으면 코스피도 상승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요. 궤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흔히들 코스피만 간다, 뭐 예를 들면 코스피 대형 종목만 간다 이런 시장이 있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운 올라가는데 나스닥은 빠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이유는 바로 다우에 있는 모든 밴드 업체들, 즉 2차 밴드, 3차 밴드 업체들이 나스닥에 있고요. 저희 역시 우리나라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에 있는 2차 밴드, 3차 밴드 업체들이 코스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만 간다는 건 말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가 좀 못 가다 보니까 코스닥의 어떤 상승에 대한 제한적 요인이 걸린 것이고,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면 여전히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매력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 강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리피킹 하십시오.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고요. 지금 모아가셔서 시세 분출 했을 때 차익 실현하는 그런 관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조금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저점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그 점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옵션 만기일 전까지, 즉 내일까지는 이 테스트 구간이 좀 반복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옵션 만기일의 영향은 어느 정도 다 나왔죠. 선 반영이 됐고, 옵션 만기일이 아마 내일쯤에서는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양시장 동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장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그 답답하다고 내 종목을 함부로 팔거나 답답하다고 덜렁 교체 매매를 했을 때 과연 수익률이 어떻게 나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심히 고민을 하시겠죠. 그런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은 좋은 종목군이라면 꼭 지고 가야 되는 장입니다. 그 점은 늘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자, 여러분들이 지고 계신 종목이 과연 꼭 지고 가도 될 종목인지 저희가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한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거래소고요. 대형 섹터고요. 전기 가스업입니다. 예, 최대 주주가요. 한국정책금융공사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자입니다. 인포피아를 매수를 하셨어요. 14,180원에 비중 2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인포피아를 14,180원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우선 14,000원에 초반권 여기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 4%대의 하락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의 부분들이 증가가 되지 않고서 일단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결국 박스 권역에서 다시 상단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하단 권역으로 다시 한번 숨고르기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엔 박스 상단 권역을 이탈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다시 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슈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영국 쪽에서 혈당 측정기를 좀 공급을 하죠. 이 분야에서 뭐 매년 100% 가까이 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실적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라면 실적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적자였었는데 올해도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헬스케어 쪽의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라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12,000원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보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는 박스 상단권역이죠. 한 1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18,500원 자리 때 이 자리 때를 2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주철관인데요. 6,120원에 비중 30%라고 8617님 남겨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주철관 늦게 따라 들어가셨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분명히 한국주철관에 대해서 대안주로 제시해드렸었던 가격대가 5,500원 이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6,500원 부근까지 올라왔었죠. 그죠? 금일 같은 경우 6,500원 전고점대 영역까지 올라왔다면 이걸 굳이 이 가격대에 여러분들이 따라가실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6,500원대 자리 때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여기입니다. 전고점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전고점대에서는 분명히 한번 거기에 매물 소화대를 어느 정도 거쳐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죠? 여기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결국은 거래량이 수반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번 구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수반은 안 됐지만 밀려 내려올 수 있는 이 거래량에 의해서 차익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였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가격대에 따라가신다. 저는 뭐 좀 무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정이 들어오다 큰 조정은 안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싱크홀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싱크홀 지금 싱크홀 교체 주기가 이제 됐죠. 그러니까 이제 싱크홀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고 밑에 하수 구간, 배수 구간 이런 것들이 교체 시기가 됐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강하게 상승하는 이유는 두 가지 쪽이 납니다. 싱크홀에 관련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자회사, 한국주철관의 자회사죠. 엠프란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그 엠프란이 화장품의 매출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되면서 지금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그 기대감과 더불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지속적으로 보유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겠고요.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더 추가 매수 관점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조이시티를 매수를 하셨네요. 14,000
12,000원짜리대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19,950원이네요. 예, 2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우선 19,200원입니다. 금일 6% 가까운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요. 게임주들이 금일 같은 경우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게임주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대장 역할을 했었던 컴투스가 4%대, 게임빌이 4%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전날 상장을 했었죠. 대부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6%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조이시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 해외, 즉 일본 쪽에 수출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악재적인 부분들로 좀 보게 되면 1.37% 외국계에서 1.37%의 지분을 처분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게임이 좀 많이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지켜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많은 게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매출이 좀 가시적으로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은 몇 개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게임주들, 특히나 이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른 게임주들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2분기 때 1분 올해부터는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성장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특히 딱히 뭐라고 할 부분들이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에는 저항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2만 한 1,000원 언저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지만 그 다음 자리대에 24,000원 자리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1차 21,000원, 2차 24,000원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1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녹십자인데요. 12,800원에 비중 10%라고 2695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녹십자. 이 비중 10%는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청자분들께 간곡히 얘기를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자산을 운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가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위험자산 쪽입니다. 위험자산 쪽에 들어오셨는데 돈 벌러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죠? 위험자산 쪽에 들어오시면서 비중 10% 이런 거는 사실상 큰 의미 없습니다. 거기 벌어본들 얼마를 벌겠으며, 그죠? 그러니까 자꾸 단기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비중 10%니까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샀다가 쉽게 파는 그런 그걸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쉽게 손실도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매매, 잦은 매매, 그건 증권사에서 하는 일이고요. 시청자분들은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곡히 조금 직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녹십자가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녹십자 회사가 좋지 않아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어요. 그런데 늘 지금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12만원대 부근입니다. 그 12만원대와 지금 단기적 박스권을 보자면 결과적으로 13만 6천원대 요 사이를 지금 한 1년여 이상 동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3만 6천원,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죠. 12만하고 13만 6천원, 1만 6천원 차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뭐 10% 차이도, 10%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 사이를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그러면 굳이 이런 종목의 어떤 변동성도 없지만 더군다나 만약에 여기서 이 장기적 박스권 하단이 12만을 뚫고 내려오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그래서 녹십자가 뭐 실적은 괜찮으니까 12만을 뚫고 내려오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회사 내부 사정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보시고 일단은 13만 6천원대까지 매도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한번 끌고 가보십시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 미포조선을 매수하셨네요. 12만 5천원에 15%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9%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뭐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이죠. 내년 2분기 정도나 돼야 뭐 돌아설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일단 함께 나왔습니다.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빠지는 이유가 실적이 가장 크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12만 5천원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지금 주가가 바닥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전날 막상막 같은 면시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바닥이 나오거나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실적 발표가 끝난 기업들 위주로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라면.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의 환매수가 좀 들어와줘야 됩니다.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힘든 그런 상황들. 특히나 3분기 실적이 어둡다라는 그런 얘기까지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딱 올라가기 힘든 그런 구조로 좀 만들어놨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15% 정도가 되시니까 추가 매수는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좀 더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잠깐 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약 한 10만원대 초반자리대가 대체적으로 좀 바닥권역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구간들이 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13만원 언저리대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지만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자리대가 박스 상단권역입니다. 이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덜어주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공업을 매수를 하셨네요. 12,300원에 비중 60%라고 1659님 남겨주셨습니다. 매수는 잘 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현대공업은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약 이제 1년 정도밖에, 1년이 채 안 된 회사죠.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는 연역이라는 게 잘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재무제표상 보면 지금 재무제표상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슷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도 보면 주당 순이익이 한 1420원 정도 됐죠. 그죠? 2013년도 12월달까지가. 근데 2014년 6월까지가 주당 순이익이 783원이라면 작년과 거의 평균 수준의 어떤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작년에 배당 80원 했죠. 올해도 배당에 대한 부분은 기대될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배당이 되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과 지금 실적 그 주당 순이익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파른 실적 성장세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주가에 이만큼 지금 반영을 받았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그러면 이미 많이 반영이 오히려 오버슈팅이 나왔던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손절가를 이건 명확히 하고 가야 되겠다. 이걸 보면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너무 심하죠, 그죠? 일단은 손절가 10,100원 부근까지를 한번 잡아놓고 보시고요. 10,100원을 터치하지 않으면 들고 가시되, 자, 여기 수익 구간으로 빠르게 좀 전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빠져나오세요. 이런 그 원래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성장성, 그다음에 실적 성장세 이거 살펴봤을 때 크게 폭발적이지 않으면. 일단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 즉 1년 이내의 회사는 여러분들의 어떤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빠른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들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현대공업 자체로 보면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시장 자체에서 상승 조정의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고 오버슈팅이란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수익 구간으로 전환됐을 때는 일단 무조건 빠져나오신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출시. 첫 번째, 안드로이드 마켓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하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이 뜨면 동의 및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전문가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놓친 경우라도 녹화 방송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샘플러스 앱을 통해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세요. 예, 대한주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기업은요, 전력 자원의 개발, 발전, 배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 산업 플랜트, 열병합 발전 설비 등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CJENM이요. CJENM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23,700원. 23,700원이요? 네. 아, 네. 4만. 43,700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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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요. 20%요.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 요 며칠 사이에? 네.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자회사들이 뭐, 좋다래 해서요. 했거든요. 자회사의 실적이 좋다고요? 네. 자, 일단 CJ&N 같은 경우도 일단 생각했던 것처럼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게임 쪽을 좀 보시게 되면, 어머니 게임 하세요? 안 해요. 게임 안 하시죠? 네. 그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 그게 중국 쪽에서 좀 잘 나가고 있어요. 네. 네, 첫 번째는 그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혹시 영화 명량은 보셨나요? 안 봤는데요. 네, 그것도 투자를 했습니다. CJENM 쪽이 나름대로. 네. 네. 그러면 1700만을 넘겼죠?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증가를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로 인해서 반등이 좀 나와줬었고 상승까지도 좀 진행했는데 이 부분들로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 좀 더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먼저 선반영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네. 먼저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먼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매수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고 매도에 관한 강도가 좀 더 강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네.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나서 이제 박스권역이에요. 지금 자리 때는. 네. 뭐 5만원 정도에서부터 한 3만 8천원? 네. 뭐 요 정도의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일단 보유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시장에 대해서 뭐 변동성이 좀 나오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3만 8천원이 조금 하향 이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게 되면 반등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43,700원 자리 때는 크게 무리가 되는 그런 자리 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절반 정도의 뭐 기본적으로 4만 5천원 정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5만원 돌파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컨텐츠 쪽이나 이런 쪽이 나름대로 성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 하단권역에 오게 되면 좀 보유를 하셨다가 네. 5만원 언저리가 오게 되면 한 번쯤은 좀 덜어주시고 그런 신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요. 네. 한 3만 그때 7천원인가 언제가 최저점이었잖아요. 네. 거기서 좀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최근에 보면 3만 7천원을 살짝 이탈을 했었어요. 네, 7월 마지막 날에 네. 3만 6,800원이 좀 저점권역이었는데 네. 만약에 요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네. 아마도 3만원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막 이렇게 빠졌다고 하는 것보다는 네.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양봉에 대한 크기가 좀 커질 때 네. 그때 차라리 그 다음날에 눌림목을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네. 확인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측 네. 매수보다. 36,700원을 깨면 매도해야 되나요? 일단은 그 만약에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네. 그날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네. 근데 잘 안 걸리더라고요. 아, 잘 안 돼요? 네. 문자를 보내주셔도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아, 크게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네. 다시 한번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아마 될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목소리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제가 인바디를 가지고 있는데, 예, 계속 전에부터 매매를 해오다가, 예, 예. 어제 좀 고점에서 접수 다시 또 산 것 같아서 좀 급신하네, 예. 지금 오늘도 꼬리 달고 좀 엄봉으로 되는 거 보니까. 매수가 얼마신데요? 24,300. 24,300원?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도 30%나 되는데, 지금. 예. 비중 30%. 예. 자, 이거 너무 고점에서 따라 붙으셨어요. 예. 네, 두번지나가지고. 네, 그러면. 예. 일단은 빠져나오세요. 왜냐하면, 자, 예. 이걸 한번 보세요. 예. 아, 인바디라는 회사가 체성분 분석기라는 것 때문에 그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확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그게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쉽게 안 빠지고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예. 실적이 딱 보면 지금 전 고점대 영역이 부근이 어디냐 하면 12,400원대입니다. 그러면 12,500원을 잡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실적이 한 두 배 정도 되는 성장세가 되어지면 요걸 전 고점대 영역에서 프리미엄까지 덧붙인다 하더라도 거의 25,000원 수준이죠. 그죠? 예. 그죠? 예. 실적이 이게 늘 보면 한해 주당 순이익이 한 400원대 정도 부근에서 놀던 종목이었어요. 인바디가. 회사 자체는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바디가 올해 딱 들어와서 1,4분기, 즉 1,4분기, 2,4분기, 즉 이 반분기, 반년 만에 해마다 이룩했던 400원대의 주당 순이익을 뛰어넘었어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남은 반분기 동안 어떻게 보면 두 배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고 성장성이 부각이 된 거죠. 예. 그러면서 25,000원을 뚫었는데 사실은 여기 밑에 구간에서 12,500원대에서 100% 정도를 잡았을 때 박스권을 돌파해 즉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그게 올라왔을 때 100% 정도 올라왔다. 그럼 25,000원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둔각을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횡보 구간이 나오거나 조정이 들어와야만 그 다음에 이게 다시 3만원대를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정이 안 들어오면 3만원대를 절대 가지 못해요. 그죠? 그럼 조정을 한 후에는 또 조금 올라갈 수는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정의 폭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예. 지금의 거래량으로 보면 조정의 폭을 쉽게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빠집니다. 바로 22,000원 밑인데요. 예.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어머니. 22,000원까지는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차익 실현 하시고요. 약한 수익 구간이지만 차익 실현 하시고 22,000원대 부근에서 재매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예, 왜냐하면 지금 이 굳이 다른 좋은 종목들도 많은데 굳이 지금 이 구간에서 뭐 어떤 지금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더 올라올 수는 있지만 굳이 지금 100% 가까이 즉 박스권 상단에서 100% 가까이 올라온 종목을 지금 매수해서 더 큰 수익을 보겠다. 조금 무리가 있어요. 여기서는 횡보가 일단 나와줘야 되니까. 예. 그죠? 그래서 예. 22,000원까지 빠진다 생각하시고, 예. 지금은 일단 22,000원 내려오기 전에는 쳐다보지 마시고 차익 실현해 놓으세요. 예.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일단은 조금 더 밑에서 잡아보자고요. 굳이 위에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예. 그래, 거기 나서 전화드렸거든요. 예, 잘하셨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주셨나요? LG 77,200원에 20% 매수. 77,200원에요? 예. 20%? 예. 네. 뭐 좀 사고 나서 막 얘네 쪽 좀 빠질 뿐이야. 그래서 뭐 매수 가격까지 갈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손절매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했습니다. 예, 조금 고점에 매수를 좀 하셨어요. 예, 말은 바로 고점에 최고점에 고점을 네. 했어요.
일단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더 빠질까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 보유해야 될까 그 부분들 좀 고민이시죠? 예.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다만 너무 비싸게 좀 매수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 2일 날 한 3일 전에 최고점에서 네. 일단은 지금 너무 비싸게 좀 매수를 하신 상황이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예. 최근에 시장은 빠지는데 LG 같은 기업은 올라가고 있죠. 예, 그죠? 올라가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좀 받게 되면은 예. 한 7만원 언저리까지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단가를 좀 낮추셔가지고 예. 한 8만원 정도만 좀 보세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월봉 차트거든요, 이게. 예. 예, 월봉 차트인데 빠졌다가 올라가니까 전고점 예. 돌파 시도가 좀 나와 주고 있는데 예. 지금 요거의 저항이에요. 지금 자리대가 예. 저항 자리대니까 요게 저항을 받고 좀 눌리면 한 7만 원 정도 언저리가 좀 될 거예요. 아, 예. 예,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시고 예. 그리고 나서 한 중기적으로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목표가를 잡으시고 좀 여유 있게 좀 보세요. 예.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는 한 금년 말쯤 되면 기다리면 그 정도 되겠습니까? 아, 올해는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올해 넘어가야, 아, 예. 예. 막 기다리는 건 뭐 상관없으니까 가게만 가면요. 네, 그렇게 네. 보시고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 주시고요. 아,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분 궁금하세요? 예, 오이 솔루션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오이 솔루션요. 비중이 예. 어떻게 되세요? 23,000엔에 60% 됩니다. 23,000엔에 60%? 예예. 이 프로를 계속 시청을 하셨죠? 예, 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4,000원 이상에서 저희 가족분들하고 반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예. 예. 24,000원 그때 이상 탁 올라왔을 때 예. 가족분들하고 이거 반 정도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리고 예. 지금 사실은 이거 예. 지금 재매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일단 시장에서 좀 밀리는 쪽에 와 있었고요. 사실은 여기 예. 보시면 24,000원대에서 굳이 밀릴 게 보이는 자리대였어요. 그죠? 여기서 예. 한번 밀릴 게 보이는 자리대에서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다 싶어서 반만, 여기 뚫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만 차익 실현을 시켰고, 그리고 예. 지금 쭉 빠졌거든요. 그리고 예. 지지대, 주봉 지지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만큼 밀어놓고도 거래량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누군가 많이 사놓고 있는 거예요. 사놓고 있으면서, 예. 작은 물량으로 물량 조절을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량 조절하고 가격 조절을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 종목이 저는 아직도 전 고점대 영역인 26,000대를 간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간다라고 계속 꾹 찌고 가는 전략보다는 위에서 좀 털고 다시 밑에서 잡으면 수량도 늘어나고 평균 단가도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죠? 사실은 제일 최초로 지금 뭐 2만원대 미친 19,000원대 미쳤어요. 거기서 매수를 해 들어갔고 그게 이만큼 올라올 때까지 한 번도 차익실현을 안 했다가 최근에 24,000원 이상을 한번 터치하길래 거기서 차익실현을 한번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지금 또 재매수 시점까지 와 있으니까 굳이 지금 손절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손절은 안 하셔도 돼요. 손절은 안 하셔도 돼요. 지워가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연평균 30%대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주가가 이 정도 되는 것도 굉장히 저평가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예. 세계 10대 기업들 중에 8개 기업하고 이 회사가,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세계 10대 기업 중에.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라든가, 화웨이라든가, 소니 에릭슨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매출처를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연평균 30%대의 성장률이 계속 나오는 거고 어느 기업이 연평균 30%대면요
성장률이면 새해 즉 새해 조금 지 3년만 지나가면 이 회사의 거의 성장률만으로 이 회사 본 가치를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어디 가도.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률이 좋은 회사인데 단지 지금 시장에서 물량 조절을 하고 있을 뿐이고 거기서 개인들의 어떤 심리를 흔들어 놓을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예.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매수를 하셨어요. 4,880원에 비중 7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 신저가입니다. 신저가. 자, 4,88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4,88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우선은 추세 때를 좀 벗겨내고 난 이후에 지금 크게 밀려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일단 그렇게 된다라면 전 저점 자리대를 깨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이 리스크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좀 반등을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3분기 실적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3분기 때 성수기 때로 좀 돌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급이 그렇게 쏙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그 예전에 추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는데 아직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잡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4,400원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들 좀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대림산업을 매수를 하셨네요. 83,100원에 비중 30%라고 9779님 남겨주셨는데 대림산업이 한 연 이틀 동안 지금 계속 지금 한 3주째죠. 계속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데 자 결국은 건설주가 제가 주도주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대림산업은 이제 떨어질 만큼 빠지긴 빠졌어요. 그러니까 66,000원대 자리 때, 즉 67,000원대 자리 때 거의 박스권 하단, 즉 여기서 장기 박스권의 하단 쪽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여기서는 어떻게든 반등이 계속 나왔던 자리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여기서 반등 나왔죠.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반등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반등이 나와도 8만원대 부근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반등이 나오는 자리 때까지가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죠? 늘 뾰족산을 그리면서 반등이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도 좀 시청자분을 위해서 좀 그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여기 8만원대 다시 저항대가 있습니다. 요 점 참고하시고요. 제가 늘 강하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지지를 깨고 내려오면 그게 강한 저항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드렸었죠. 그죠? 여기가 늘 지지 받아왔던 구간입니다. 앞부분에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대를 깨고 내려왔어요. 그것도 강하게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이, 즉, 8만 한 500원대 부근이 다시 저항대가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참고를 하시고요. 8만 500원대에서는 일단은 전량 빠져나오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를 좀 매수하셨어요. 21,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자동차 쪽 섹터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도 참 이름 기네요. 좀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21,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20%란 말이죠.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면 고점자리대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점 자리대도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결국에는 하락 추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조금 더 버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쭉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 대비보다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를 한 430억 정도 작년 동기 대비보다는 조금 한 20% 정도 모자르지만 연으로 보게 된다라면 한 60% 가까이 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22,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요. 1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고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30조대입니다.
예, 한 달간 외국인이 75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이 수급을 왜 꼭 적으신 이유는 뭘까요? 티를 내는 거죠. 예, 아, 본인의 종목이다? 상당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국금융지주입니다. 매수가가요, 47,600원에, 비중 30%네, 6724님, 23님 남겨주셨네요. 자, 한국금융지주,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죠? 조정이 들어왔는데. 자, 이 조정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에서 일봉상에서 보면 강하게 터치를 하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62평인데요. 이 62평을 선을 꺼보자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죠.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셔야 되는데 49,1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보실 걸 권할게요. 일단은 종가상 이 부분이에요. 5만 300원인데 이 종가상 5만 3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한번 들고 가보세요. 충분히 다시금 리바운딩이 나와서 5만 8천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으리라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이게 뼈쪽선을 그릴 만큼 뼈쪽선을 그리고 떨어질 만큼 위험한 종목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3%대의 조정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생명과학을 매수하셨어요. 41,4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바닥권역을 탈피할 수 있는, 탈피하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하반기 때의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들,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얘기는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실적 증가도 보고. 근데 하락 추세 때를 일단 첫 번째로 돌파를 해주고 난 다음에 모습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역별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면서 좀 반등이 나오는데 이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나오죠. 어느 정도 목표치에 좀 도달했기 때문에 즉 전고점 자리 때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게 아마 주봉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60주선과 맞물리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60주선 그리고 전 고점자리 때 이탈되는 저점자리 때죠. 저항자리 때니까 한 번쯤 더 눌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겁니다. 일단 36,000원 정도까지 눌림을 좀 보고 난 이후에는 다시 그 다음 단계죠. 약 한 3,000원, 4,000원 자리 때까지도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자리 때까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대한주 정답이 한국전력이네요. 얼마 전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토지를 팔았는 곳이죠. 자, 여러분 시장이 여전히 조금 변동성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너무 일희일비하는 마음보다는 좀 차분한 전략을 세워가시는 장이에 바람직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